박지원 스타일리스트가 하우스에서도 쿠션 인테리어 팁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네. 해주셨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테리어 팁으로 쿠션을 선택을 하셨는데 조금 더 손쉽게 쿠션으로 어떤 분위기를 바꾸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준비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쿠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구경해 볼까요? 예. 그러실래요? 예.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쿠션이에요. 아시죠? 네. 예, 그냥 쿠션인데 봄이 됐잖아요. 좀 화사한 분위기를 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뭐 털실 같은 거 겨울에 쓰고 남으신 거 있죠? 예. 그거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았어요. 네. 그래서 꽃처럼 해놓으셨구나. 네. 그냥 이게 실이에요. 털실이에요. 털실 뭉치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박음질. 이건 뭐 집에 뭐 아이들 있으신데 이게 펠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자르시면 돼요. 잘라서 이렇게 살짝 그냥 붙였어요. 꾸미는 거. 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이게 지금 5핀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계절이 지나면 떼버리시면 그냥 또 이렇게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옷에다 이렇게 다는 코사지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몇 개 달아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쿠션에? 네. 근데 그 모든 쿠션을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두 개만 그렇게 포인트로 바꿔주셔도 또 분위기는 봄같이 화사하게 바뀌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집에 다들 스카프 있으실 거예요. 네. 봄 분위기 나는 스카프를 지금 보시면요. 그냥 쿠션 솜에 묶었어요. 네. 스카프로 쿠션을 묶는다. 네. 아, 아이디어 완전 좋네요. 뭐 어디 예전에 진뽀다리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그냥 정리하셔가지고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네, 완전 예쁜데요? 이거는 들어왔다 며느리들 깜짝 놀랐어. 오, 우리 시어머니 올라오셨나? 사실 그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돌려놓으셔도 돼요. 아, 뒤집어 놓는데. 네. 진짜. 예. 진짜 오늘 방송은 김희중 아나운서랑 저랑은 입 꼭 다물고 싶네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아니, 봐봐요. 이게 저 시어머니 올라오신 분이 지금. 시어머니가 어제 이런 예, 하지 마세요. 친정어머니 올라오셨나요? 아, 이런 느낌.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예? 김희중 아나운서 옆에 있으니까 되게 세련됐다. 네. 진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정말 세련됐는데. 쿠션 하나로도 이렇게 네. 이상한 느낌을. 네. 아주 네.